왜 그러는데? 어? 이봐. 유리야. 어? 너 진짜 행복해야 된다. 어? 어. 아, 당연히 그래야지. 자, 이번엔 크리스마스 특집이에요. 근데 한번 뒤집어 생각해보자고요. 크리스마스에 혼자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걸 다뤄보자고요. 1인 가구가 450만에 육박하니까. 그죠? 하여튼 괜찮죠? 괜찮네. 세주, 넌 어떻게 생각하냐? 괜찮네요. 시의성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뭐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여기 뭐 배작가 빼고는 다 솔로잖아요. 뭐 선배는 당연히 솔로고. 응? 솔로. 솔로? 근데 또 모르지. 다들 누가 있을지. 누구? 아니 선배는 절대 아니고. 나도 김선배는 있을 것 같아. 선배 있죠? 없어. 뭐야? 근데 분위기 또 왜 이래? 어? 봐. 또 나만 또 모르는 거야 또. 어? 김 선배, 그 혹시 그... 저... 얼른 다음 구성 짜보죠. 김하나님, 오늘 점심 저랑 같이 드실래요? 많이 드세요. 입봉 턱이에요. 그래, 잘 먹을게. 진짜 어떻게 당사자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쏘는 경우가 어딨냐. 김하나님한테 축하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. 남일에 입봉 축하한다. 에? 내가 얘기 안 했었나? 우리 어제 방송 끝나고 단둘이 얘기하는 거 처음이거든요. 그랬구나. 축하해. 맨날 말로만 그러네. 아니 아 진짜 축하하는 것도 말로, 좋아하는 것도 말로, 맨날 말로만. 뭐 갖고 싶은 거 있어? 내가 사줄게, 입봉 기념으로. 아 진짜, 아니 무드라곤 찾아볼 수가 없어요? 아니 그런 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곰곰이 생각해서, 어? 무심한 듯 시크하게 내가 널 이만큼 생각했어 라는 티를 팍팍 내주면서, 아 센스 있게. 진짜 됐어요. 안해. 그래 고민해볼게. 진짜죠? 드세요. 내가 밥 한번 사준다 하고서는 한 번도 못 사줬네. 어? 이번에 고생 좀 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너 좋아하는 거 있어? 어? 네? 야, 여보세요? 아, 뭐해? 네, 가요. 엠티 갔을 때 김하나님 나름대로는 어렵게 얘기 꺼낸 거였을 텐데 그렇게 화내서 미안해요. 이제 김하나님 신경 쓸 일 없을 거예요. 이제 주변에서 하는 얘기 신경 안 쓰고 저 마음 가는 대로 할 거예요. 오빠는 지금 저렇게 화내고 있지만 가족이 나 하나뿐이라서 그런 거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알죠?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.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? 어떻게 그렇게 만났을까? 나 방송국에서 잘릴 뻔한 날 아이템 얘기해보라고 한 거 고마워요. 흉가 방송 때 마지막 멘트 해준 것도 고맙고 김하나님이 표현은 안 했지만 늘 마음속으로 나 챙겨주셨고